그래서 나는 이제 보너스를 많이 줄 줄 알았다. 얼마나 사장님이 안 주지. 안 주고 저기 음반 하나 내줄까?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아저씨 너무 심했다, 정말. 어떤 아저씨야? 그래도 내가 지금 음반 내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나온 노래가 의사선생님이야. 그게 의사 선생님. 그게 의사선생님이 나왔구나. 그래가지고 의사선생님이 조금 제 히트를 치니까 사랑의 밧줄이란 노래를 또 하나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. 그 사장님. 네. 왜냐면 내 음반이.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밧줄이 내 노래가 아니었어. 어? 내 노래가 아니었어. 어? 누구? 처음부터 받은 게 아니야? 어. 처음부터 내 노래가 아니야. 그 사랑의 밧줄이라는 그 노래는 다른 가수가 부르려고 그랬어요. 불렀던 거야? 네. 음반 취입을 하려고 다른 가수가 노래를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수분이 여자 남자 여자예요. 여자겠지. 그 가수분이 나는 이 노래하고 안 맞는 것 같아. 가사가 좀 유치하잖아요.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. 그러니까 난 이 노래하고 안 맞는 것 같아. 용님아 네가 한번 불러보려?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불러보니까 야 너한테 이 노래 맞는 것 같아. 딱이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언니 근데 밧줄로 꽁꽁이라는 단어가 참 그랬다면 사장님이 그 사랑의 밧줄이라고 안 하고 밧줄로 꽁꽁이라고 제목을 붙이겠다는 거예요. 그 잘한 거네. 아니지. 아니? 밧줄로 꽁꽁 하면은 뭔가 무섭죠. 뭐 선생님 무서워. 말대로. 그래서 밧줄로 꽁꽁은 그렇다. 제목을 좀 바꾸자. 그래서 사랑의 밧줄이라고 그나마 한 거예요. 지금 현재 나온 게 사랑의 밧줄이야. 네, 원래는 밧줄도 제목도 밧줄로 꽁꽁이라고 근데 하죠. 아직도 밧줄로 꽁꽁. 근데 사람들은 밧줄로 꽁꽁을 알아. 나조차도 밧줄로 꽁꽁인 줄 알았어. 정말요? 미안해. 진짜. 너는 모르지. 너는 모르지. 밧줄로 꽁꽁. 나 금시초문. 금시초문. 아니 노래하시던 분이 왜 그러세요? 아니 유행어 만들고 있어 유행어. 금시초문.